저는 민주당에 입당한 지 20년. 제 이름은 이동학. 환경을 지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구촌 시민입니다. 20대 초 열린우리당 창당대회장 연설을 듣고 가슴이 뛰어 입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상대의 약점만 찾으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치인은 많지만 비전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를 들추고 상대방의 실수를 찾아 오늘 정쟁합니다. 저는 내일을 다루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상대의 약점과 싸우지 않고 우리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와 싸우겠습니다. 저는 기후위기와 초고령화의 파고에 맞서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당내 기득권 갈등과 민주당 가치 복원과의 대결입니다. 달라지기 위해 다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시 함께 희망의 집을 짓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당의 의사결정 권한을 더 많은 당원들과 나누겠습니다. 둘째, 100년 정당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과감한 정당, 시스템의 변화로 위기를 돌파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결심해 주십시오. 미래형 정당으로 가는 길, 이동학을 선택해 주십시오.